오늘 모란 미술관에 우리 이현수 관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기 아까 서 있었던 게 조각상 같이 보이던데.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역사가 얼마큼 됐죠? 이제 29년 됐고요. 내년에가 30주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30주년 행사를 크게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예. 있습니다. 이야, 예. 그럼 어떻게 준비를 대략?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참여했던 작가들 또 그 외에 조각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작가들을 모아서 한 50명 정도 많은 작가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주로 조각가? 네, 조각가요.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모란 미술관이 이제 30년이 되는 이제 내년이 되는데 그동안 뭐 이렇게 중요한 전시, 기억나는 전시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뭐 초창기에 이제 시작할 때 국제 조각 심포지엄 그게 제일 인상에 남아요.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해서 별로 경험도 없을 때 너무나 큰 전시를 치렀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고요. 겁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미술관 하면서 큰 경험이 됐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조각 대상전을 이제 실시했던 거 그런 게 미술관의 역사로 남아있고요. 지금도 하나요? 조각대상전? 지금은 이제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 전에 뭐 MBC 조각대상전 뭐 이런 거 많이 네 그런 식으로 모란 조각대상전을 했군요. 네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작가들을 또 모아서 그 다음 해에 전시를 열어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란 미술관은 이제 조각 전문 미술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 조금 전에 그 발자크상을 봤는데 뭐 굉장히 귀한 작품이 와 있는데 네. 뭐 조금만 얘기해 주시죠. 귀한 거니까. 네. 아주 정말 귀한 작품인데요. 저희 미술관에서 대표적으로 뽑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은 반청자라는 그 연세가 지금 94세인가 되셨는데 그분께서 한 10년 전쯤에 저희 미술관에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고맙게 받아들여서 지금 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각 전문 미술관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해서 저희 집에 기증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오. 그래서 네, 저희가 전시회 때마다 그분을 초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빈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이 주변의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날씨가 더워서 그렇겠지만 네. 봄 뭐 가을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것 같은데 어느 거에 관심을 많이 갖나요? 그러니까 봄에는 이제 꽃도 피고 자연 환경이 예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가족끼리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와요. 와서 우리가 봄에 매년 봄에 이제 조각 미술전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작품들 와서 보죠. 한 두 달 정도 하니까. 그리고 또 뭐 조각에 대해서 옛날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관람객이 봄, 가을에는 많죠. 단체도 많고 개인으로 많이 오고 그래요. 그래도 뭐 운영하는 데는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움되는 것보다 하여튼 문화 공간에 찾아와 준 것만도 고맙고 또 문화를 같이 이렇게 향유할 수 있고 그런 걸로 보람을 느끼고 산다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크게 뭐 정말 입장에서 입이 대단하게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미술관으로서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보람이 있어요. 네. 미술관 운영하면 다 적자잖아요. 모두들 적자라고 네, 그러죠. 뭐 모란을 비롯해서 모두가 네. 다 뭐 흑자 내는 미술관이 있을까 저는 맞아요. 국공립을 빼고는 개인이 하는 사립 미술관은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래도. 국공립도 뭐 운영비가 다 나오는지 잘 그건 잘 모르겠네요. 국가에서 지워줬으니까 뭐 인건비 그래. 다 나오니까 뭐 운영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운영은 되죠. 앞으로 우리 모란 미술관이 가야 될 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그냥 30년은 뭐, 그렇게 걸어왔고 앞으로 또 30년이든 뭐 50년이든 하려면 글쎄 그렇게까지 길게는 못하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를 경험을 바탕 삼아서 어차피 이제 미술관이라는 거는 그 비영리잖아요. 네, 모두 그렇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그동안 작가를 위해서 젊은 작가를 발굴하는 거, 또 좋은 전시를 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다는 거요. 작품을 보러 왔을 때 그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교육 사업. 물론 뭐 작품 소장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교육도 미술관에서는 꼭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시도 중요하지만 교육 사업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이번 있어요. 이번 여름에는 어떤 게 있나요? 금년 여름에? 올여름에 이제 20일부터 시작하는 청소년 모란 미술관 학교 그거지. 네, 청소년 모란 미술관 네. 청소년 모란 미술관 모란, 학교. 네, 그거를 27년째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무료로 그, 무료로. 무료로요. 아. 무료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이제 그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미술에 관심 있고 그 뭐랄까 성의가 있는 애들을 모아요. 한 반에 한 명씩이라든가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미술관에서 이제 강사를 모셔다가 수업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조각에 관한 거겠죠 주로? 그러니까 아니요. 아 조각에 관한 게 아니고? 네. 조각에 제한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전체적인 거예요. 아, 그 프로그램이 있겠네요? 그럼요. 일주간? 네. 일주일 동안 일주간 쉬지 않고 계속. 일주간 프로그램이 있겠네.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출퇴근. 예, 제아기들이 이제 등교하는 거죠. 캠프 그래서, 같은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시작한 게 27년 됐는데 아 그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초창기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들은 뭐 각 미술관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예술의 전당에서도 하고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진짜 27년 전에 처음으로 무료로 가르치는 걸 시작했기 때문에 원전의 원조 그렇죠. 그래서 미술관은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아. 걔네들이 벌써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찾아왔을 때 아,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그런 그걸 그렇게 이제 27년 했으면 그런 친구들이 미술대학을 간 친구들도 더 네, 있나요? 있어요. 네. 그래요. 미술관 한다는 일이 어렵지만 이렇게 사회에 문화예술적으로 봉사하고 뭐 어떤 가치를 삶의 가치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또 시민과 뭐 또 우리 남양주를 비롯해서 뭐 네. 구리 뭐 인근 뭐 꼭 뭐 수도권 다 네. 함께 즐기고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그런 공간인데 아, 오늘 우리 미술관 탐방 첫 번째 키스로 이제 우리 모란 미술관을 이제 왔는데 너무 이렇게 규모도 크고 또 뭐 작품 소장 내역도 좋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서 앞으로 이렇게 뭐 30년이고 50년이고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 어떻게 시작은 멋모르고 시작했는데 이제 30년이 되고 나니까 책임감이 더 크고 열심히 뭐 노력해서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야죠. 근데 선생님도 미술관 하고 계시지만 힘든 거 다 아시니까 이렇게 얘기가 통한다 그럴까? 좀 네. 공감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여기 모란에 그 미술관을 운영하시는 우리 이연수 관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기회 있으시면 네. 여름에 아이들 이렇게 보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 네. 그 외에 뭐 좋은 조각 전시를 늘 여기 네. 네, 하고 있으니까 또 평소엔 또 상설 전시도 하고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1년 내내 쉬지 않고 네. 미술관 운영을 하시니까 많이 좀 이렇게 관람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미술관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보람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하여간 오늘 인터뷰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